저는 전 해병대 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먼저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해병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부적 판단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최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해병대령 박정훈. 백성! 네, 제 옆에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난주에 아주 긴박한 사안들이 있었고 급기야는 박정훈 대령이 이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겠다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 첫째는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장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네.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이첩 서류를 회수해갔더라. 네. 그거 불법 회수다. 수사 방해다. 네. 외압이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직접 외압을 행사하고 밑에 검찰단이 행동대장이 돼서 네. 아니 무슨 뭐 경찰에 간 서류를 그래 회수를 하고 또 그걸 내주는 경찰은 또 뭐야? 이첩받은 서류를. 그러니까 경찰, 뭐 국방부, 검찰단 다 뭐 완전히 군사법 질서의 농단 세력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고 외압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불법 외압을 한 당사자가 나를 수사한다 그랬다. 국방부, 검찰단이. 네. 그거 수사 나 못 받겠다. 아주 뭐 군인답고 뭐 기백이 넘치는 맞습니다.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저 개인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네. 지금 최수근 상병이 사망한 지가 지난 7월 19일이니까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는군요. 네. 한 달이 넘도록 수사 착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원래 현 군사법 질서란 건 뭐냐면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은 즉시 이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인수인계하고 저 수사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사법 질서를 만들어 놨더니 예. 저기 한 달이 넘도록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한 달이 넘어도 수사를 못 한다는 얘긴데. 네. 그 사이에 증거 인멸 다 하고 말 맞추기 다 하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외압의 본질은 뭐냐면 수사를 못 하게 막은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막고 한 달을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요 혐의 사실, 혐의 대상자
그 죄목을 갖다가 전부 가리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완전히 조작 은폐 수사 방해거든요. 네. 그 제가 뭐 작년 10월에 그 서욱 장관 전 국방부 서욱 전 장관이 구속되는 걸 참 충격적으로 봤는데 그때 사유가 뭐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고 군사 기밀 정보 자료를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했다. 밈스 책이라고 그 통합 군사 처리 체계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걸로 구속됐어요. 네. 그런데 원본도 아니고 그냥 유통되는 망. 그러니까 원본을 삭제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사건은 네. 아예 원본 자체를 네. 무효화하겠다는 거고 저 해병 수사단의 그 초동 인수인계를 위한 조사 과정을 완전히 다 부정하겠다는 네. 건데 이렇게 대담무쌍하고 노골적이고 이렇게 수사 방해하는 거 그것도 사망 사건에 관해서 네. 네. 이 수사 방해라는 건 이거 천인공노할 얘기죠. 천인공노할 얘기고. 이거 지금 유족들은 아주 심정이 어떠실까? 네. 제가 그 2년 전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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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공군 부사관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한 저 두 달여 지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네. 그때 그 국방부의 민군 병역 문화 혁신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거기에 제가 사법제도 개선 분과장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15명 되는 변호사, 법조인, 네. 전문가들 많고 108일간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게 여태까지 우리가 사망 사건을 봤을 때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걸 어떻게 근절시켜야 되겠나요? 예, 예. 이 논의를 해서 그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네. 그 안을 만들고 그걸 갖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날 네. 저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작년 7월부터 네. 이 제도가 처음 적용이 된 말하자면 군의 사법 질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수사권 이관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바로 최수근 상병 네.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도전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기존의 군 사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에요. 저런 짓 다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사망 사건이 아닌 뭐 성폭력이나 입대전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6건이 그동안에 경찰로 이관이 됐는데 다 혐의 사실, 혐의 내용, 죄목, 이거를 적어서 인계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이 경우는 네. 저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그 해병대 수사단에 넣은 압력이 바로 이거예요. 혐의 내용, 혐의 대상, 죄목을 빼라. 이 세 가지를 빼라는 예.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넘기는 인계서에 양식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쓰는 그 칸이 혐의 내용, 혐의 사실, 혐의 대상, 죄목이에요. 근데 이걸 빼라 그러면 그럼 뭘 하냐? 그냥 A4지 한 장 놔두고 몇 년, 몇 월, 며칠 해병대 어디에 최수근 상병이 어디서 사망하였어. 요거 하나만 넘기라는 거예요. 요거 예. 하나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저기 노골적이고 아주 그 저기 그 이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한 아주 노골적이고 대담무쌍한 수사 방해고 범죄입니다. 네, 범죄다. 이거 범죄예요. 그렇죠. 저 큰일 나요. 제가 저 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 왜입니까? 해서 안다고. 근데 그때 그 사법제도 보수성 분과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데 그때 우리 위원회 제가 위원장인 그 분과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에요. 그 저 무슨 저 유재은. 유재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질 않거든.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압력을 넣었다. 자기 개인 생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법무관리관이 개인 생각으로 장관이 결재한 걸 뒤집어? 장관 결재해서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박대령 얘기가 수사단장 얘기가 네. 안보실에서 달라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지금 답변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7월 30날 장관 결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튿날은 언론 브리핑도 하고 국회 보고도 다 예정돼 있었는데 맞아요. 31일날 갑자기 대통령 안보실에서 이 수사 자료를 달랜다고 요청이 네. 왔다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날 소리입니다. 수사 자료를 내놔라?
이 저기 사건이 접은 신속성과 보완성인데 그렇지. 지체 없이 요 수사 내용을 보완으로 해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안보실에서 수사 자료를 내놔라. 이것부터가 벌써 비정상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저 이해람 중사 사건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수사 자료 못 보니까. 그렇지. 청와대니까 못 보거든요. 외압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요? 수사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그날 모든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야? 그런데 그날부터 법무관리관 압력이 내려왔는데 전화로 4번, 5번 왔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또 압력을 넣고. 그런데 그 저기 사령관이 불러서 수사단장이 가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 읽어주더라는 거 아니야. 사건 혐의 내용, 혐의 대상, 죄목을 빼라. 그런데 한 줄 더 있어요. 해병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차관 메시지라고 읽어주더라. 그 차관은 또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문제적인 했다고 또 시인은 했어요. 네. 이게 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만에 장관이 결재한 이후 긴박하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장관은 그때 해외 출국을 했는데 출국 직전에 31일 날 네.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갔어요. 거기서 장관이 지시를 한 거예요. 잘했다. 뒤집어라. 아니, 그 전날은 잘했다고. 아, 갑자기. 그 전날은, 그러니까 요게 하루 만에 소신이 바뀔 수가 없거든. 그 전날 잘했다 그래놓고. 막강한 힘이. 그래서 결국은 그 안보실, 네. 그 누구죠? 박대령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안보실에서 그 해병대 출신 거기 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박대령이 합니다. 언론에 하여. 와서.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병대 선배가 얘기해서 그 수사 자료는 못 주고 언론에 공개하기로 돼 있던 보도 자료를 보낸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수사단장은 그것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게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보내지 말았어야 됐다. 네, 맞아. 그런데 이것까지는 협조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계속 연락이 와서 사건 서류 보내라 그래서 뭘 보냅니까? 그러니까 인계인수 그 서류 보내라 그래. 그 법무관리관 그거 보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다 빼. 이러면 안 되지. 다 빼라는 거예요. 이런 저기 뭐냐 그 이 죽음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이제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딱 막아서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예.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이첩한 서류를 이제 수사단장이 말 안 듣고 가서 이첩을 강행해버렸는데 그 서류를 그 다음날 가가지고 뺏어오죠. 뺏어와요. 그걸 또 뺏기는 경찰은 또 뭐야? 달랜다고 줘?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근데 명분은 이거예요. 그거는 이첩이 가접수한 거다. 정식 이첩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 가접수라는 말이 법률 용어에 어디 있습니까? 자원님이 무슨 힘입니까? 에? 무슨 그러니까. 힘입니까? 경찰과 그러면 어차피 이전은 서로 간에 견제 기능이 있단 말이지. 경찰이 네. 수사하기로 했는데 네. 군에서 와, 그때 준 거 내놔. 경찰이. 네. 그 군말 들었어요? 안,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예, 그리로도 압력이 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걸 달랜다고 줍니까, 그래? 난 경찰도 얼빠진 경찰, 저러는 건 얼빠진. 아니, 사망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예. 있는데, 그래? 그 서류를 돌려줘? 아이고야, 아주 경찰 빼칠 때고, 아예, 그냥 아주 옷을 벗으세요, 옷을 벗어. 그런 정신으로 무슨 수사를 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이 엄청난 파워의 실체가 뭐예요, 의원님? 아니, 저는 국방장관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 그 힘이에요, 이거. 하루 만에 뒤집는 거 아니야?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결재하면서 잘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모든 초점은 사단장 구하기에 돼 있어요. 사단장. 여기에 혐의자가 8명인데. 예. 그 사단장이 이제 병력 그 내보낼 때 한심한 짓을 하거든. 그 저기 빨간색 티셔츠로 복장을 통일해 해병대라는 걸 잘 보이게 해라. 희죽희죽 웃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해라. 뭘 어쩌라. 그다음에 그 냉방이 되는 그 저기 뭐냐 버스가 있는데 병력 이동할 때 그거 타면 되는데 군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군용 트럭에 탑승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군대가 오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자기 그 과시하고 대미 농부한 실적 올리려고
아마 사진사, 정훈장교 뭐 이런 거 잔뜩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물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바둑판 식으로 글쎄 그것도 아니야. 또 군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장화. 장화를. 그건 미끄러지거든. 야. 이런 부분에다가 또 물이 허리까지 찬다 그래는 보고를 받고도 그래. 계속 임무 수행하라 그러고 뭐 이런데 안전 지시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로. 그래서 과실치사요. 예. 본인 지휘하에서 벌어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혐의 대상인데 지금 이걸 빼라는 얘기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거를. 책임 맡았던 누구죠? 대대장인가? 그 양반 예.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이제 포대장, 대대장, 그거 예. 이제 하급 관리 저기 있는데 적어도 사단장, 연대장 윗대가리들은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한테 네 번 다섯 번 전화가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언성이 높아져서 해병 수사단장이 그러면 사단장 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냐 직접 사단장이란 말은 못하고 아 직접적으로 현장에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만 하시지 왜 그게 사단장 빼라는 얘기 아니오? 그 얘기가 수사장관이 MB 때 어디 있었어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 그 1사단장 얘기인데 네. 그 사람이 소령 때 MB 때 대외전략비서실의 행정관이었어요. 그때 대령이 현재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고 그 다음에 비서관이 안보실 1차장 김태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사무실에 근무했던 아, 잘 알고 워낙 잘 알겠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안보실의 서류와 간순간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걸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재발이 저린 놈들이 지금 좀 한두 놈이 아닌데 이런 막 나가는 행태를 보면은 아니 서욱 장관한테 적용했던 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예.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나 장관 또는 그 국방부의 직원이 감 나와라 배 나라와 하면은 큰 코 다친다는 걸 서욱 장관 때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수사단장에 대해서 어떤 보복이 들어오는가 하면 첫째 항명 수괴, 항명 집단은 이제 그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예, 다 걸린 거고 맞아요. 거기에 수괴가 수사단장. 맞아요. 근데 보통 항명 수괴라 그러면은요 전시에 사형이에요. 맞아요. 네. 전시에는 이거 제목이 사형까지 가는 겁니다. 평시에도 무기징역까지 가죠. 네. 일단 그 제목 씌워놓고 두 번째. 군사기밀 노설도 네,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이제 그런 뭐 사단장 지시사항 이런 게 나가는 게 이제 군사기밀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 노설로 잡아쳐는 그 네. 형태입니다. 도대체 기밀 같지도 않은 기밀을 갖다가 그걸 뒤집어 씌우잖아요. 거기다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또 네. 뒤집어 씌웠어요. 지금 네. 부박사한테. 예, 예. 근데 지금 이 보면은 그것도 뒤집어 씌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KBS 출연을 했습니다. KBS. 그것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군인 복무 규율 위반으로 징계위 회부를 한다는 거야. 이 법적인 것 별개로 또 징계. 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거 다 걸면은 어느 정도냐. 최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 제목들이라고, 이거 전부. 그러니까 이걸로 수사단장한테 이런다는데 참 이래보면 이 무도한 정권이 전에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의 뭐 어떤 노골적인 보복이자 그 정치적인 어떤 탄압을 하더니만 똑같아. 실제로 군 검찰단이 부박사를 수사했는데 지금 여기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주 정권의 그 사병 집단이 된 거예요. 사설 용병 집단. 이게 그 더 이상 군의 공적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정권의 사설 용병 집단. 아니, 세파트가 돼서 세파트가. 이게 말이 되는 거니, 이게? 이걸 보고도 그래. 부모한테는 또 편지를 보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장관이 편지를 보내고. 아니, 도대체가, 이건 2차 가해, 3차 가해. 뭐, 한두 개를 해야지. 한두 가를 해야지. 거의 해병대 수사단 단원들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수사단장 네. 대령하고는 억울하다는 게 엄청나게 강할 테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네. 그리고 해병대 정신이라는 문제 군인 정신이라는 문제 이걸로 이제 사실상 저항을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가차없이 그 권력을 갖고서
휘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보실에서는 이런 잘못 얘기하지 마. 가짜 뉴스야 벌써 또 언론에다 혼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가짜가 뭐가 가짜냐고. 뭐가 안보실 개입했다는 거. 아니 그런데 거. 아니 안보실 개입한 거 맞잖아요. 왜 수사자를 보내라 이런 불법적인 짓을 왜 하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유족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자, 이 사람들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어떤 범죄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뀐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법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절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라고 그 2014년에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이해람 중사 2021년 사망 사건, 즉 장병들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그 제도에 도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2014년에 윤승주 일병 사망했을 때 어땠습니까? 자대 배치된 37일 중에 35일을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70대를 맞고 사망했는데 그때 그 저기 군문에서 부모한테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냉동만두 그거 녹여서 먹었다가 그 기도에 만두가 걸려서 질식사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거짓말로 사건 은폐를 하고 그리고 그 저기 가해자들을 저 살인죄가 아니라 저 상해치사로 네. 해가지고 빼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군인권센터가 수사자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군부대 우리가 방만한 군사법원을 1차 정리를 했고 두 번째로 이해람 중사가 사망했을 때 성폭행 나고 거의 50일도 더 지나서 각종 그 수사방에 또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꾸고 또 2차 가해 이러면서 이제 저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더 이상 군에 맡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인수인계해라. 예. 과거에는 군에서 은폐를 하면 국방부가 그걸 규명을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는 이제 변화된 제도를 보고 그런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엔 국방부가 이걸 뒤집는 거예요. 자, 원인 보시기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아니, 지금 엉망됩니다. 이거죠. 우선 유족이 천인공노할 짓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수사자료 회수한 거에 대해서. 네, 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 장관, 차관, 그다음에 법무관리관은 현행범이거든요. 맞아요. 예,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이 사람들은 면책특권 없습니다. 예, 사법적인 그 저 절차가 시작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다음에 그 배후를 캐야 된다. 배후를 캐야지. 안보실 아니냐. 네. 이거 배후를 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경찰이 해야 될 일인데. 원래 해야 될 일이 이거야. 그런데 거꾸로 이게 큰일 났거든. 외압을 행사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병 수사단장은 어떻게든 나쁜 놈 만들어야 돼. 글쎄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항명수계가 뭐예요? 항명수계가? 항명수계는 그 과거 전두환 노태우급 내라는 뭐 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분이 그 수사단장 박대령께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자기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수사하라 그래서 장관의 지시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딱 갖다 줬는데 이걸 항명수계라 그러니까 뭐 보통 잠도 못 잘 거야 저 양반이 군인 정신 잠 밑에도 부하들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집안은 군인 집안이에요. 장인 군인 정신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가 되면 범죄도 보통 범죄냐고 이게. 항명수계. 야, 항명수계 범죄 내란죄라. 그러니까 항명수계에다가 지금 군기밀 누설에다가 지금 징계위에다가 벌써 보직 해임은 당했고. 당했고. 이제 뭐 징계위라는 거는 뭐 저기 정직 감봉 파면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 심사 들어가는 거야. 줄 수 있는 불이익은 다 주겠다. 근데 해병대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한대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요. 부글부글하니 끌고 있다 그러더라. 우선 해병대 사령관부터가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수사단하고 국방부 사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양반. 그리고 수사단장을 수시로 불러. 야, 국방부가 이렇게 주시하는데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러면 사령관이 정직하지 못한 해병대가 돼야 됩니다. 법대로 가야지. 그거 만일에 그렇게 변경하면 당장 외압설 나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직을 걸고 옷을 벗을까요? 버틸 테니 해라. 이렇게 승인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인수인계 하는데 그 그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중단해. 이제 사령관도 다급한 거야. 문 질책을 크게 받은 거야, 아마. 어? 못 막았다고. 너 수계투다? 어, 수계투다. 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청에 인계하는데 그리로 전화가 온 거 아니야, 사령관 전화가. 그래서 지금 당장 중단해. 그러니까 지금 인수인계 중이라 늦었습니다. 이러고 버틴 거야, 수사단장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해병대는 사실상 그 위계와 군 기강이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군 조직인데, 네. 이 군 기강이 쓰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뭘 보고 배우겠어, 장병들이. 북한에서 예를 들면 침략질을 했다. 어. 해병대가 그 서해안 거기 가서 막아야 되는 그 해병대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명령이라는 게 이게 항명이라는데 명령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두 번째는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렇지. 근데 군인은 정당성은 따질 수 없어요. 부당한 명령도 복종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합법적이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명죄가 성립 안 됩니다. 네. 불법적인 명령일 경우. 근데 이번 경우는 저기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불법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저기 지시대로 했을 때, 그때 문제점을 수사단장이 써서 사령관한테 보고했거든. 네. 엄청난 외압 시비에다가 일단은 정직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실익이 없다. 어차피 경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네. 어차피 그래서 실익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하고 간 건데, 그 사이에 국방부가 또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돼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미 정상회의가 18일 날 열리는데요. 네. 지금 뭐 한미 군사훈련을 정례화시킨다. 그 얘기 나왔죠. 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늘상 했던 얘기인데 네. 이게 집단 안보 체제로 가는 전 단계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방어나 어떤 그 수중 잠수함 작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마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은 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공조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주 개발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네. 아, 우주 개발까지. 예, 우주군, 미국의 우주군에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이 들어가는 이것도 네. 이제 있을 거고. 해가지고 명실공히 이제 한미일 준군사동맹 네. 집단안보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저기 중국이 제일 민감한 대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달에 중국과 있을 때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한 방어하려고 일본까지 끌어들여 이 난리 쳐야 돼? 그게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그게 더 저기 방위에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 뭐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짓들을. 어? 집단 안보 체제. 그리고 일본의 주적이 어디요? 북한이요? 중국입니다. 방위백서의 주된 위협은 중국이라고 써있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같이 한다는 뜻인데. 결국은 그 문제고. 그리고 이게 또 과잉 홍보되는 의도도 짐작이 가요. 안보적인 동맹 뭐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찬성해달라는 거지. 지지 표명해달라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래? 그런데 우리 동맹이잖아. 우리 협력국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자꾸 띄워놓고 이제는 그거 해달라는 건데 사실은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 한 군데서도 지지를 못 받았거든. 미국만 지지했다, 미국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물귀신 작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면 혼자 빠졌지. 뭐 저 뱃사공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인당수에 집단적으로 빠졌나? 빠지면 심청이 혼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같이 빠지자는 게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우리 저 해고염수에 같이 뛰어들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참 한심한 나라예요. 저기 넷플릭스에 더데이스라고 예. 그 후쿠시마에 대한 8부작 네. 그 저 드라마 나왔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 보시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디테일을 다 묘사한 거니까 그거 보시면 후쿠시마 사건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한번 그거 꼭 한번 제가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이죠. 2박 4일이라 그러니까. 네. 네. 원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안 생기고 하여튼.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